보호만 참보 서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팀장님들 난리 났습니다. 아, 맨날 난리 났대. 네. 진짜 난리 났습니다. 네. 오늘 신상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야, 서팀장 어디시죠? 네, L사에서 네. 네. 말도 안 되는 치매 보험을 네. 출시했습니다. 아, 정말이에요. 네. 자, 참보님 네. 우리가 그전에도 솔직히 치매 보험 L사 생명뿐만 아니고 다른 보험사에 다 있었잖아요. 맞아. 자, 그러면은 L사 생명 어떤 게 큰 장점인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예전에 있던 치매 보험들은 네. 중증 CDR 3점 이상 중증이었을 네. 때 간병비를 포커스로 많이 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저축 컨셉으로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판매가 되셨는데 네. 중증은 이제 굉장히 끝자락이고 네. 지금 말하는 L사 거는 네. 경증 네. 치매가 이제 시작되는 어, 1점일 때 네. 네. 그때 최대 와우. 2천만 원까지 2천만 원까지 네. 일시금으로 그렇죠. 지급되고 네. 그 뒤에 이제 여러 특약으로 있는 네. 그런 상품으로 이제 나왔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이 상품은 정말 어떻게 보면 치매 보험이 기존에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역대급이에요. 맞아요. 예, 역대급은 네.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남발하긴 하지만 근데 정말 제 보험 15년 인생에 네. 이 상품은 정말 대박이에요.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은 네. 우리가 흔히 그냥 간단하게 되짚어 볼게요. 네. 우리가 우리 치매를 진단받으면 우리 1점, 2점, 3점이잖아요. 네, 네. 1점이 말 그대로 경도, 경증. 경도, 네. 예. 두 번째가 2점이 중증도. 네. 이제 3점이 중증이에요. 네. 근데 모든 보험사가 중증일 때 뭐 납입 면제되고 매월 생활자금 그렇죠. 100만 원 혹은 200만 원 평소에 주겠다. 근데 솔직히 중증 걸릴 확률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의미 없어요. 네. 거의 1점이 많이 있는데 네. 1점이 손해보험사는 아. 지금 L 화재만 1000만 원이고 나머지 네. 보험사는 달랑 고작 500만 원밖에 보장이 네.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1점일 때 이 네. L 사생명에서는 네. 2천만 원 나온다 했잖아요. 네. 200만 원도 아니고 2천만 원. 네. 그러면은 우리 서팀장님 네. 1점을 혹시 받을 수 있을까요? 1점이 네. 생각보다 받을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요. 아, 그래요? 환자분들의 거의 뭐 40% 이상이 1점이라고 하는데 네네. 어떻게 받냐 이렇게 질문해 주실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보건소나 네. 뭐 치매 안심센터에 가시면 검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 네네. 60세 이상이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다고 해요. 아, 60세 이상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세 가지 뭐 영상 검사를 포함해서 혈액 검사를 세 가지 검사를 받으신 후에 네. 이상이 있다. 네네. 이상이 있다고 하면 네네. 정신과, 신경과에 가셔가지고 아~ 다시 제대로 된 의사의 진단을 받으시면 네네. 이제 1점이라는 진단 네네. 코드가 이제 받으실 수가 있고요. 네네. 만약에 뭐 정상으로 나오시면 1점이 안 나오시겠죠.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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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한 방법으로도 1점을 받으실 수 있다. 네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1점 받다가 네. 나중에 또 2점, 3점 악화되면 진단금이나 또 더 받을 그렇죠. 수 있는 계속 받으시는 거죠. 오, 네네. 큰 장점이 있네요. 그렇죠. 네. 참모님, 그러면은 우리가 장점에 대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경증 2천만 원 되고요. 네. 중증이었을 때도 2천만 원이 나오게 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중증으로 가시는 분 있으시면 네. 중증도 이제 보장이 되니까 네네. 그렇게 되고 네. 그리고 주 계약은 중증이었을 때 타사들 있듯이 그 생활자금 네. 아, 20만 원, 20만 원 네. 최저로. 최소로 넣으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네, 그렇죠. 최소로 네네. 넣고 네네. 그다음에 경증을 이제 2천 넣으시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재가급여라고 네네. 장기요양등급 5등급 이상 네, 받게 5등급? 되시면은 네네. 생활비가 이제 또 이제 30만 원씩 나오겠다. 매월 1회죠. 네. 네. 이 특약은 예전에도 그 L사생명이 있긴 네. 있었는데 네, 그렇죠. 어떻게 특약이 그냥 또 그냥 변형 없이 있는 거네요. 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중증 가시면 20 그리고 재가급여 30에서 50 받으실 수도 있고 경증했을 때 2000 받고 네, 그렇죠. 중증했을 때 또 2000 받고 네, 그렇죠. 네. 빈틈이 네. 없어요. 네네. 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네. 이제 이게 무해지거든요. 무해지죠. 네. 트렌드가 뭐 10%형 해서 굉장히 네네. 저렴한데 맞습니다. 환급률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 75% 이상 이제 되고 완납후 그리고 네. 네. 저거가 있어요. 책임 준비금. 네. 아, 책임 준비금이요? 네네. 책임 준비금은 서팀장이 이거 그 일반적인 치매 보험은 거의 없는데. 거의 없죠. 예. 그렇죠. 예. L사에서도 저도 설계를 직접 한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높아 가지고 생각보다 환급률이. 그러면 우리가 다른 암보험처럼 우리가 치매 받다가도 진단금이나 생활자금 받는 거고 그쵸. 만약에 치매 안 받고 그쵸.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 그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와, 대박이네요. 이상고. 네. 그러면은 좀 단점도 있지 않을까요? 서팀장이 그러면은 보험료 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보험료가 아무래도 조금은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네네. 근데 치매 보험은 단순히 소멸성으로 딱 치매만 보장을 받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보다는 네네. 내가 살아가면서 그 일정 기간 동안에 치매를 만약에 걸리게 되면 네네. 보험금을 받는 거고 네네. 만약에 괜찮다, 멀쩡하다 네네. 하면
납입한 보험료를 다시 어떻게 보면 적금식으로 돌려받을 그렇죠. 수 있는 네네. 약간 1석2조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네. 보험료가 좀 높더라도 부담감이 네네. 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50대 여성 기준으로 한번 설계를 해봤는데요. 자 참보님 네. 50대 여성 기준으로 거의 보통 20년 납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많이 1형이 뭐 무해지 네. 2형이 기본형이라면서요. 네네. 기본형은 솔직히 보험료도 비싸고 썩 메리트가 없으니까 네. 요즘에 무해지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럼 이 상품은 8월 13일날 저희가 무해지 환평이 없어지잖아요. 10%가 네. 그거랑 여기 좀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나요? 연결고리가 없죠. 아 없어요? 네. 환급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죠. 10%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네. 얘는 굉장히 그거 없어지진 않겠네요. 네. 다행입니다. 네. 자 그러면 20년 50대 여성 기준으로 보험료가 얼마 정도 나오나요? 일단 주계약 200에 네네. 경도침해 2000 진단 2000 네. 그리고 저기 재가급여 30만원 정도 특약을 했을 때 경우 20년 납 기준 76,880원이에요. 7만원대? 네. 몇 세 만기로 했을 때요? 90세입니다. 90세요? 네. 근데 7만원대는 솔직히 그 보험료가 그 부담되진 않을 거예요. 네. 왜냐면 기존에는 1000만원밖에 없었는데 2000만원이니까 무조건 더블로 가 2000만원이니까 네. 곱빼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7만원대가 보험료가 부담된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30년 납으로 하셔야 되는데 네. 30년 납 하실 경우에 53,600원 53,600원이요? 네. 그러면 이 상품은 납입 면제가 있나요? 납입 면제는 중증 침해였어요. 중증 침해. 그 CDR 3.1대. 네. 네. 조금 그게 좀 단점이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상품은 좋은 게 좀 전에 설명한 대로 일단은 보험료 내다가 뭐 치매 걸려서 진단비도 받고 그쵸. 생활자금도 받고 네. 근데 만약에 뭐 다른 질병으로 사망했다. 책임 준비금도 받는 거죠. 그렇죠.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고. 돌려주는 거죠. 그럼 뭐 어찌됐든 간에 보장을 받던가 납입한 보험료를 그쵸. 돌려받던가 뭐 두 중에 하나 받겠네요. 아 여기 네. 여기서 치매 네. 걸리지 않고 네. 보장 받으면 이제 책임 준비금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보장 그렇죠. 보장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타사 보험 그렇죠. 뭐 그런 거랑 그렇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네. 안 걸렸었고 네. 그냥 이제 노안이나 그런 걸로 네. 돌아가셨을 때는 네. 다시 돌려주는데 그렇죠. 그게 퍼센티지를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돼요. 나이에 따라 100%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아 진짜요? 책임준비금이요? 네. 그 적금식으로 넣으면 돼요. 아, 이런 얘기하면 근데 왜냐 보장성 보험을 또 저축식으로 하는 게 금융감독원에 또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와 정말 대박이네요. 네네네. 그리고 서팀장님 네. 만약에 납입하다가 이게 무해지니까 20년 후에 네. 내가 치매 안 걸리고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렇죠. 해지해도 상관없어요. 환급률이 몇 프로인가요? 거의 70-80%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와 그러면은 저축식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나중에 사망보험 그렇죠. 개념으로 써도 되고 중간에 치매 걸리면 치매 진단금을 받아도 되고 네. 일석삼조네요. 그렇죠. 와 대박. 네. 와 상관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보험료가 높아도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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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서팀장님 네. 이 상품인데 우리가 왜 나왔을까요? 왜냐면 네. 그 애세생에서도 기존에도 치매보험 있었고 있었다. 다른 보험사에서도 경도 500만원 뭐 중증치매일 때 납입면제되고 1000만원 그 뭐야 100만원씩 주는 생활자금 있는데 네. 이 상품은 왜 나왔는지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네. 생각했어요. 이제는 암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치매로 싸우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고령화 시대예요. 네. 그렇죠. 실제로 65세 이상 분들에게 암이 무섭냐 치매가 무섭냐라고 네네. 통계를 냈는데 네네. 실제로 치매가 더 무섭다는 답변이 더 많았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수명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서 네네. 암은 이미 좋은 상품들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치매 상품들은 너무 안 좋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점점 좋아질 거고 그 트렌드에 네네. 맞춰서 엘사생명이 가장 빠르게 네네. 움직이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처음 나왔을 때 가장 좋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번에 그 옛날에 전에 없던 엘사에서도 너무 좋은 상품이었는데 맞습니다. 대박이었죠. 이번 상품도 네. 1.1대 무려 2천만원 그렇죠. 주는 상품은 네네. 앞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 네, 네 그런 트렌드에 맞게 맞습니다. 엘사에서 가장 빠르게 출시한 네. 것 같아요. 네. 지금 통계적으로 일단 치매보험 이제 판매 신계약 건수가 엄청 네. 엄청 많고요. 특히 신계약 금액이 네. 1조 500억이래요. 아, 신기하다. 1조 500억. 네. 그래서 보험사에서 네. 항상 치매보험을 간주하는 거예요. 네. 근데 중증치매로 보험금 나갈 확률은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보험금이? 거의 1% 아닌가요? 맞아 500억이에요 500억. 달랑 고작 500억밖에 안 돼요. 그럴 때 보험회사가 이게 엄청 좀 재미를 보고 있으니까 그렇죠. 치매보험 계속 하는 건데 아, 저는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 경도 이제 경증일 때 2000만원? 이건 말도 안 돼. 맞아, 맞아. 정말 미친 상품이야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는데 네. 아 정말 대박이라고 합니다. 네, 진짜 대박이에요. 아 그렇게 네. 하고 네네. 이게 적혀있는데 지속적 모니터링 후 이 이제 상품이 너무 많이 가입이 되면은 네네. 적용을 중지 이제 가능하다고 하네요. 아 그래요? 많이 판매가 되면 네. 많이 판매가 돼. 그 예전에 우리 전에 없던 치매처럼 그쵸. 9억 이상이면 또 판매가 중단될 수도 있겠네요. 네, 금액은 안 정해놨는데 네네. 이제 보험사 마음이에요. 아, 갑자기 본다? 이제 중지 시킬 수 있는 거예요. 전에 없던 빨리 마음. 네 그렇죠. 네네. 그 전에 빨리 가입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자 그러면은 단점이라고 하면 보험료가 약간 비싸다. 당연히 두 배로 주니까 그렇죠. 진단금 많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장점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좀 전에 얘기했던 상품처럼 무해지고 저렴하고 나비기간 끝난 후에도 솔직히 필요성을 못 느끼며 해지해도 환급률이 그쵸. 워낙 높고 네. 그리고 중간에 사망을 해도 나비뱉던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주고 맞으니까. 정말 대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은 네. 비싼 게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네, 맞아요. 비싼 게 아니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네.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준비를 해드려야 되겠네요. 네. 근데 70대가 넘어가면 진단금이 300원 확 내려가니까.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 60대까지는 네. 2,000만 원, 그 60대에서 70대까지는 1,000만 원. 네. 그 70대 이후는 300만 원이니까 좀 보험료에 맞게끔 준비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 다 그럼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우리 참모님. 네, 먼저. 네. 네. 이제 고령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치매보험은 암보험처럼 필수 아니면 필수라고 생각을 네. 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굉장히 좋은 이제 네네. 보장을 받을 확률이 높은 그런 네. 특약 쪽으로 위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가지고 네네. 하나씩은 꼭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서진장님도 네. 저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네네. 저희 진짜 외할아버지가 실제 치매로 요양병원에서 오래 기다려 올라가셨어요. 예. 근데 치매가 한번 오고 2점, 3점으로 올라간 순간 네네. 평생 강변이 필요해요. 아니면 가족이 네네. 돌봐요. 네, 맞습니다. 아니, 예. 진짜 생활비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이게 뭐 몇천만 원으로 안 끝날 수도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혹은 또 내 가족을 위해서 맞습니다. 미리 좀 준비하시는 게 그리고 맞습니다. 50대 때 좀 저렴했을 때 미리 네. 준비하시는 거를 저는 적극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네. 치매 정말 남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까 서진장님이 얘기한 네. 처럼 우리 가족이 네. 치매 걸리신 분들은 절실함을 느끼실 거예요. 네. 그 점차 고령화 사회의 그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그렇죠. 따라서 네. 점점 치매 환자들도 급증한 걸 통계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치매 보험 뭐 저렴하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비싸면 비쌀 수도 있겠지만 비싼 만큼 정말 프리미엄 그렇죠. 일단 납입한 보험료 돌려주고 네. 사망제도 돈을 환급해 주니까 이러한 보험 정말 저희가 앞으로도 안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